자, 어쨌든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저번 주에는 내가 저 네. 출장 갔다 와갖고 레슨을 못했고 어떻게 연습 많이 해봤어? 네, 저 막 잇몸 일으키기 하면서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다 해봤구나. 어때 해보니까? 해보니까 확실히 진짜 여기 뭔가 뱉을 때나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생기니까 확실히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쓰는 법을 이제 알게 되고 써야 된다는 걸 필요성을 알게 되면 어쩔 수 네. 없어. 왜 피지컬이란 말을 내가 굳이 하는지 알게 돼. 그러니까 네. 알면 나오기는 해 소리는. 근데 내보면 알게 돼. 와 점점 힘달려갖고 끌려 올라오는 게 다시 느껴져. 근데 이제 뭐 지금은 피지컬을 키우는 단계 어쨌든 피지컬을 키워서 계속 거기다 붙여놓는 단계가 되고 그게 한 두 달 세 달 하면서 익숙해져야 볼 요령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국가를 부른다고 쳐도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 얘를 다 잡아줘야 되니까 써야 되는 면적이 넓어. 라운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해 이렇게 잡고 있는 힘이 셀 수밖에 없지만 얘를 네. 계속 써서 이제 내가 그냥 내 소리가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만들면 나중에 이런 힘이 필요 없어. 그냥 예를 들면 이만했던 그 소리의 위치를 요만하게 줄여갖고 여기 하나에다 딱 갖다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만 내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 그럼 그냥 내도 나오니까 마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힘을 안 줘도.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여긴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영상을 볼 이놈들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그게 타고난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연습 안 해도 돼. 나는 알면 다 나올 수 있어. 막 이런 식이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들이 학생 그 선생님한테 데려갈 때 항상 하는 말 알죠? 아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요. 아니야 부모님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얘가 나 어머니 아닙니다. 머리는 아픈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안 해요. 똑같아. 피지컬이 좋았고 원래 좋았잖아. 그럼 이런 거 안 봐도 돼. 니들 안 좋은 거야. 다들 안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순간 알게 돼. 아 운동해야겠구나.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알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일단은 저번에 했던 거 이어갖고 저거지?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네. 한번 가봅시다.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거 수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정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지금 소리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잘못됐다기보다 네. 호흡이 올라와갖고 길이 터진 건 좋아 네. 그 느낌이 오잖아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 느낌이 오잖아 시작 느낌이 오잖아 오케이 보면 하고 열린 건 좋아 이제 열어놓은 건 좋아 목구멍이 열린 건 좋아 흔히 얘기해서 네. 근데 문제는 포인트가 없어 소리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야 네. 근데 이거야. 그냥 느낌이 오잖아 말로 해봐. 느낌이 오잖아 해봐요. 느낌이 오잖아. 그럼 이 말을 꼬집는다는 느낌을 해볼까?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그렇지. 발음을 딱딱딱 힘을 발음 하나 하나에 힘을 줘보라는 거지.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자 그러면 그 느 해볼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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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 하는 그 딱 잡히는 그 꼬집는 점이 여기라고 생각해. 느. 느. 더 듣도 답답하게 느 느 김 김 이 이 오 오 잔 잔 아 아 느낌이 오잖아 답답하게 말하는 거야 느낌이 오잖아 시작 느낌이 오잖아 한 번 더 느낌이 오잖아 다섯 번만 느낌이 오잖아 그렇죠 깊게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노래 똑같이 하는데 그 정도 힘을 주라는 거예요. 발음에. 발음에. 발음에 힘을 주는 거야. 느낌이 느낌이 오잖아. 힘을 딱 줘 봐. 1 2 3 4.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아까보다 어때? 뭔가 소리가 더 선명하게 나오는 느낌. 자, 근데 아직 어때? 막상 느낌이 오잖아란 발음만 연습했을 때는 확실히 딱 잡는데 지금 거는 확실히 잡지는 못했어요. 못해. 그럼 몇 번 더 해보자. 느낌이 오잖아. 빠르게 시작. 느낌이 오잖아. 더 바보같이 더 깊게.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아, 좋아. 세게 한 번 더. 시작. 느낌이 오잖아. 세 번만. 시작. 느낌이 오잖아. 한 번 이어서.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한 번 더. 느낌이 오잖아. 자, 그럼 거기서 힘주고 가는 느낌으로 발음 확 치듯이.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한 번 더. 느낌이 오잖아. 그럼 그 느낌으로 이제 노래 해볼까. 느낌이 오잖아. 시작. 느낌이 오잖아. 풀렸잖아. 네. 최대한 어쨌든 너무 가성으로 가려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조금 질러줘도 되니까 살짝 진성으로 가죠.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언제까지도 겁먹지 말고 질러도 좋으니까 진성 한번 해봐. 충분히 내가 부터 나오거든 아마.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부터 시작.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지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언제까지.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해봐. 시작.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한 번 더. 느낌이 오잖아. 시작. 느낌이 오잖아. 흘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방금 어때? 까지 어때? 지금 소리. 오. 그 소리야. 그 소리가 나오게 만들려고 한 거야 지금. 아주 좋았어. 한 번만 더 해봐.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붙여봐. 시작.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지. 그거야. 오. 그렇지. 그렇지. 기억해. 그거야. 그 위치야. 그 느낌이야.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봐, 충분히 나오잖아. 오. 근데 그게 힘들어? 아니잖아. 오히려, 아니요? 오히려 딱 나오잖아. 오히려 그냥 풀어져 있을 때가 더 매가리가 없는. 그냥 애매한 가성 쓰지 말라 그런가. 그래서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애매한 가성 쓰면 일단 진성으로 뚫어내는 게 먼저야. 한 번 더. 하나, 둘, 셋.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아, 좋아. 그리고 그게 본인 톤인 거야. 본인은 아이유가 아니란 말이야. 아이유 톤이 아니야 애초에. 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 네. 본인 톤이야. 그럼 이제 최대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보고 최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서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느낌을 한번 찾아보자고. 두세 번만 더 내봅시다. 완벽하게 낼 수 있게. 네.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오케이. 두 번만 더.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오케이. 점점 좋아. 한 번만 더. 마지막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본인 생각도 지금 그렇게까지 세게 낼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 알겠어? 이 노래가? 네. 그럼 똑같은 위치는 정확하게 두고 노래를 최대한 한번 꾸며봐봐. 원, 투, 쓰리, 포. 그러면 진성에서 꾸밀까요? 아니면 조금 약하게 할까요? 한번 내봐.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본인이 찾아내는 거야. 한번 찾아봐봐.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좋았어. 네. 어, 느낌이 오잖아. 좀 흔들리는. 어, 그 흔들리는 게 왜 흔들리는 것 같아? 소리를 딱 못 잡아줘. 네, 소리를 약하느라고 하니까 포인트는 못 잡는 거야. 포인트는 네. 잡아둔 채에서 소리 약해야지. 아. 느낌이 오잖아. 포인트는 똑같이 잡아놔야지. 어. 볼륨만 좀 낮추는. 그렇지, 볼륨만 낮추는 거지.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시작.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그 G 소리. 까지 소리. 그 G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거든. 소리 중에서. 그 G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해 봐. G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해 봐. 까지 이 이 소리. 지 이 소리가 처음부터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를 해서 지를 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내봐. 언제까지 시작. 언제까지 지 조금만 더 지 그 소리 위치 기억해. 지 그 위치 그대로 발음만 바꿔갖고 앞으로 갖고 와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지, 이런 밸런스가 딱 맞았잖아 이제. 너무 약하진 않았어요? 뭐 본인이 원래 내던 거 생각 안 해? 그말 비하면 거의. 어. 아. 어, 한 번 더. 어, 지금을 경험하고 있는. 어. 네. 우리 4회짜리인데 2회째에 벌써 오고 있어. 어? 언제까지?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딱 그렇게 잡아가는 거야. 그 위치 그대로. 그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노래를 하면서 머리가 좋은 건 뭐냐면 그 위치에 대한 기억을 항상 하고 있느냐. 노래를 하면서. 아... 노래 시작하자마자 내가 제일 이쁘게 나왔던 그 소리 위치를 항상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네. 이해돼? 언제까지 아 여기가 내가 이쁜 소리구나. 이거를 아 저음에서도 내고 아 중음에서도 내고 아 고음에서도 내고 똑같은 위치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뭐 한다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 뭐 The first time 그럼 내가 잡았어. 이쁜 소리를 딱 잡아놨어. 그럼 그냥 간 거야. The first time I fell in love was long ago. I didn't know how to give my love at all. For all of my life waiting for this day. 그럼 이쁘게 그냥 계속 가잖아. 고음까지. 어, 그 위치만 아, 바뀌지 않고. 응, 바뀌지 않고. 뭐 흔히 얘기하는 빠사시오라고 하죠. 아, 막 하다가 바뀌는 게 아니야. 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소리 내면 너무 쉬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럼 이제 표현해야지. 표현으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가수들 다 가수 사기꾼. 안 힘든. 아니 소리는 이렇게 해.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부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노래할 땐 그렇게 안 하지. 느낌이 오잖아. 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아 어떻게 노래 이렇게 다 해갖고 콘서트를 20곡을 어떻게 불러. 구라치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가보자고. 네. 어.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시작.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점이 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어, 그럼 편하잖아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잘 생각하면 이제 아이유는 아니지만 아이유가 발음 어떻게 해? 아 이렇게 발음해 아니면 어떻게 발음해? 어... 이렇게 말잖아 딱 느낌이. 네. 지금 내 손을 잡아. 아 네. 느낌이 오잖아. 돌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이 말 말해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초 미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아이유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끄듬 처리가 되게 이뻐 지금 내 손을 잡아 탁탁탁 이게 있다고 지금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발라드식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을 잡아 따다따따라따라 이렇게 되게 아. 지금 내 손을 잡아 딴딴딴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래서 이런 포인트 찍는 게 어려운 거야 지금 내 어. 지금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네.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끌려 올라오지 말고 툭 지금 내 지금 내 손을 잡아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되게 쉬워 보였지 가수가 부를 때는 아 따라하려니까 안 되네요.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게 딱 티가 난 노래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악뮤랑 같이 했던 낙하란 노래란 말이야.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 맨날 노래를 끌어 그래서 밴딩 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 습관되니까. 하나 둘 셋 따따따따 이걸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어 이게 딱딱 끊기는 게 안 되고 계속 연결 돼 버리는. 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 손을 잃어버린다 봐. 지금 아... 내 손을 잡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말을 말해봐 단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이 마음 가든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아 근데 어. 딱딱 끊기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래야 자연스럽고 어, 이래야 웃긴 말로 내 입에서 나올 건 아니지만 이래야 상큼하지 아 그래서 네. 지금 내 손을 잡아 뭐 박효신이야? 그렇게도 박효신이 뭐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말을 말해봐 단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마음 가득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이거 아니잖아 아.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따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막 박효신이고 뭐고 막 이런 거 자꾸 따라하지 말라 그래. 나중에 가서 진짜로 막 이런 노래들 부르게 됐을 때 못 불러 노래를 습관이 이상해가지고 근데 막상 웃긴 건 뭐냐 박효신한테 빠른 노래 부르면 박효신이 이렇게 안 불러 빠른 거 잘 부르지 네. 그 단적인 것만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어쨌든 소리 내는 법은 대충 알겠어요? 그 발음 연습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어, 아까 했던 그 답답하게 그 바보같이 발음해갖고 딱딱딱딱 끊어주는 거 느낌 이 오 잔 아 그게 그래서 노래 연습할 때도 아까도 그래서 스타카토를 시켰던 거야 느낌 아... 이 오 잔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임마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 발음 연습 계속 해주고 노래를 네. 이것도 하고 일단 이거는 뭐 우리가 4주 동안 해갖고 보여주는 노래니까 이것도 하고 노래 하나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할까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워낙 하이한 소리를 많이 갖고 있어갖고 하이한 노래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그래서 어. 이게 말할 때 목소리가 낮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 그럼 무슨 상관이야 본인이 하도 가성을 많이 써갖고 이미 위에가 뚫려 있는 본인이 하도 가성을 많이 써서 이미 위에가 뚫려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지 네. 저걸로 해봅시다 이해준의 미친 소리 미친 소리요? 미친 소리인가 미친 소리 뭐 어쨌든 맞을 거 미친 소리 거야 아마 네 어, 그 노래로 한번 해갖고 연습해서 다음 주에는 요 노래랑 그 노래랑 네 그렇게 해갖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호흡 연습이랑 네. 이걸로 기초적인 연습 계속 해주면서 오늘은 그 발음 찍어주는 연습 많이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 좋은 소리 G라는 소리 같은 좋은 소리 나왔으면 그 포인트 기억해갖고 노래하는 거 계속하는 걸로 네고 노래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것 같고 이해준 미친 소리 준 이유를 노래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무슨 왜 줬는지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